예, 안녕하세요. 마스석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농구하기 전에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석에서 2023년 신상 기모 후드티가 코리아 에디션과 지금 보시는 서클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팔이 약간 이렇게 가오리핏이야. 뒤에 딱 보면은 맨날 이제 모자가 딱 각이 잡히고 뭔가 이런 어떤 오버핏. 후디를 입고도 농구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옷은 모두 다 농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후디야말로 두께감과 어떤 기모의 느낌, 소프트함, 포근함 이게 너무 잘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마스터닷컴에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농구 리뷰는 바로 이 녀석이죠. 자이언 3 농구화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프리뷰에서 한 지가 좀 됐고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신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녀석이라 많은 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영상 끝까지 장단점 확인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건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길이감은 약간 있어요. 정 사이즈의 길이감은 약간 있는데 발볼이 워낙 작고 좀 핏하게 나오다 보니까 반다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는 무조건 길이감에 맞춰야 돼. 그 끝까지 길이감에 맞춰야 돼 이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반다운을 해야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정 사이즈 신으셔가지고 길이가 약간 여유가 있더라도 신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팅입니다. 기본적으로 슈레이스는 잘 되어 있고요. 뭐 모양 자체가 멋을 부리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느낌의 이제 스타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발끈이 좀 굉장히 좀 오밀조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한두 개 좀 빼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너무 오밀조밀하면 이 끝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막 겹치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 개 정도는 빼서 좀 더 여유 있게 좀 가져가면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피팅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프립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퍼에 이런 슈레이스로 직접 뚫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오래 신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경우 슈레이스가 끊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내구성 문제 초반에 프립에서 좀 조심해야 됐던 그런 느낌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컵 쪽이 이 뒤쪽에 패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쪽 옆에 패딩이 있고요. 이 뒤쪽에는 패딩이 크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실컵 쪽에 차라리 이 뒤쪽도 좀 패딩감이 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 뒤꿈치를 좀 감싸주는 느낌이 좋긴 한데 어쨌든 지금의 형태도 실컵 쪽의 밀착감이라던가 감싸주는 느낌, 슬립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없이 좋은 피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팅이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자이언 3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좋은 핏으로 신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리뷰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고민됐던 바더 부분은 어퍼의 질감입니다. 프리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어퍼가 지금 뭐라 그럴까 약간 고무신 신는 느낌의 어퍼의 질감이 계속 나요. 이 고무신. 우리가 보통 신었던 농구의 어퍼의 질감들은 이런 느낌은 아니죠. 뭔가 천으로 감싸주는 느낌이야. 그래서 핏이 좋거나 뭔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당겼을 때 발을 감싸주는 어떤 마찰면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무신 같은 느낌이 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일 때 발을 완벽히 감싸주는 게 아니고 약간의 공간이 약간 뜨는 느낌이 있으면서 약간 이질감이 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솔직하게 지금까지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나쁘지 않다. 아까 좋은 피팅에 이런 어퍼의 질감이 약간 인기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발을 잘 감싸주고 좋은 피팅은 제공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퍼의 질감에 따른 호불호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오는 밀착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거는 다소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지입니다. 프리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접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차커리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근데 보이십니까? 이게 뭔지? 막 이렇게 뭐가 붙어있고 이런 거 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뒤쪽에 패턴이 굉장히 좀 단순해서 예전처럼 조금 자이언의 어떤 접지들이 그동안은 뭐 중급에서 조금 더 상급의 그 사이에 있었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급에 속하는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상고도 낮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자이언 같지 않고 우리가 뭔가 코비스럽다거나 아니면 약간 로우컷 가드형의 농구화에 맞게끔 나온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질감도 피팅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뛰는 내내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있고요. 접지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코트에서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약간 미끄러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접지력을 보여주니까 기존의 자이언에서 접지가 좀 다소 아쉬워가지고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아마 좋은 접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연 같은 경우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360g 밖에 안 나오는 가벼운 어떤 무게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가볍고 좀 더 경쾌하고 지상고가 좀 낮고 이런 느낌인데, 뛰는 내내 위쪽의 어떤 질감들이나 신발을 신었던 전체적인 질감은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드랍인 인솔의 리액트의 어떤 그 고무의 느낌, 계속해서 일단 어퍼의 어떤 이런 뭔가 이질감이 살짝 있는 어떤 고무 어퍼의 느낌은 생각보다는 경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좀 더 커리같이 완벽하게 좀 가벼운 느낌이 좀 더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느낌은 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자이언에게는 밑에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함이 지질감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다가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쉐입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포지션이 가디에 좀 더 맞춰져 있다면 뭔가 어떤 발의 경쾌함을 조금 주는 이런 느낌은 다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쿠션입니다. 드랍인 인솔로 되어 있고 앞쪽에 줌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뷰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나는 차라리 헤일로에 들어가 있는 어설픈 그런 드랍인 인솔보다는 얘가 낫다. 결론적으로 착화리뷰에서도 말랑거리기나 탄성 그리고 물렁함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드랍인 인솔이 가져가는 이 뭔가 이 신발과 인솔이 이렇게 구겨지다 보면 약간의 안쪽에 공간감이 살짝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붙어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서는 약간의 어떤 이질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쿠셔닝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요. 드랍 인솔 얘기하면서 코비 헤일로는 너무 인솔 자체가 뭐랄까 매트해서 양말이 좀 말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이어는 그래도 굉장히 좀 매끄럽게 잘 되어 있어서 양말이 안 말린다 그랬는데 신다 보니까 양말이 약간 말립니다. 이놈의 드랍인 인솔 신을 때마다 양말 말리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양말이 말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아쉬운 점이 살짝 있긴 하니까 신어보시고 양말 잘 당겨가지고 쭈구리 되지 않는 곳에, 왜냐면 이제 양말이 울거나 겹쳐지면 아시죠? 물집 생기거나 거기서 보통 이질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당기셔가지고 신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뛰는 내내 피로감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렁한 쿠션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폼 쿠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여러 가지들의 어떤 질감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자이언도 프리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이언 이거 신고 견디겠냐? 어퍼의 질감도 얇고 여러 가지들이 되게 가디형에 맞춰져서 되게 좀 얇고 빠른 뭔가 이런 느낌의 어떤 선수들이 신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 자이언 이거 신고 날아다니고 있죠. 그냥 맨날 왼쪽으로만 돌파하고 계속 왼쪽으로만 가는데도 어쨌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쿠션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신을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아까 얘기한 실컷의 피팅이라던가 전반적인 포지션, 가디 형태의 어떤 느낌들. 그런데 어퍼의 질감 때문에 오늘 아까 이질감도 사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포지션 상에서 봤을 때, 가격선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 거라면 사브리나 같은 것보다 좀 큰 장점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 번쯤 들긴 하지만 어쨌든 완벽한 로우컷보다는 이 밑에 쪽에 되게 두껍게 가져가고 지지력을 조금 더 받는 부분에 신경을 쓴 만큼 위에는 좀 유연하지만 밑에 쪽은 그래도 유연하지 않게끔 균형을 잘 잡은 것이 자이언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어퍼의 어떤 그 고무신 같은 질감, 고무 같은 느낌의 질감만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저는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충분히 신을 수 있는 농구화다. 1, 2, 3를 합쳐서 저는 이 녀석이 가장 마음에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신어보시면서 다양한 컬러도 곧 나올 거니까 지금 보시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자이언도 지금 잘 뛰고 있으니까 나이키에서 아마 많은 포커스의 컬러를 만들 거라 생각하니까 다양한 컬러도 신어보시면서 여러분 발에 잘 맞으면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농구화 리뷰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